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금과 화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상 금과 화. 사주를 딱 봤을 때 사주에 금이 많다. 금이 많다. 또 사주를 봤을 때 오행상 화가 많다. 자, 이런 경우. 사주에서 반대로 금이 전혀 없는 경우. 화가 없는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하냐면, 사주에서 오행상 금은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결실. 그러니까 사주에서 금이 없는 사람은 결실이 약하다.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금이 결실을 이야기해주는데 얘가 금이 사주에서 없거나 또는 너무 많을 때, 또 반대로 이 화라는 것은 사주에서는 열매 결실을 맺게 하는데 빛으로서 결실을 맺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을 아주 단단하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영양으로 만들 수 있는 화가 역할을 해주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 금이 없거나 화가 없는 경우, 혹은 너무 금이 많이 있고 화가 없는 경우, 이럴 때 사주는 기울어져 있다, 격이 떨어져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하고 금은 서로가 상극입니다. 화극 금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극하지만은 금은 화가 없이는 격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한 경우는 언제냐? 화극금 할 때는 일방적으로 많고 적을 때, 예를 들면 금 자체가 사주에서 많다. 금이 많으면 화 자체, 금다 화식이라고 합니다. 화가 꺼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식. 금이 많다. 왜 꺼지냐? 금은 차가운 걸 이야기하고, 차가운 성질이다는 거죠. 차갑다. 얘는 빛이죠. 따뜻한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금이 많다. 금이 많으면 화가 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극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또 반대로 화가 많다. 화가 많다면 화다. 금용이라 그런다. 금이 녹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녹일 용자죠. 화가 많으면 금이 녹는다. 그러니까 이 화에 의해서 화기가 너무나 화기가 많으면 이 결실이 썩고 문드러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금과 화는 서로 상극 관계지만은 아주 필요충분, 서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금이 있는 곳에서는 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화가 있는 곳에는 금이 필요한데, 이 관계가 사주에서 기울어져 있을 때, 일방적으로 있을 때 이것이 문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주 하나를. 자, 신유. 자, 신유. 그 다음에 사주에서 신유, 경자 이렇게 붙여요. 경자. 그 다음에 신유. 자, 신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가 전부 다 금과 수의 기운 자체, 금 기운 자체가 왕성하고, 금, 수가 있고, 목이 있고,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주에 일정 화기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화기가. 이렇게 타고납니다. 이렇게 타고난 사람 있습니다. 화기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자, 문제는 이렇게 화기가 없을 때, 화기가 없을 때
정말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느냐? 잘못 운에서 대운에서 화기가 들어올 때 문제가 있다. 또는 장명을 할 때 이 사주가 겨울이죠. 춥고 냉하죠. 금의 기운이 많으니까 이럴 때 불화변 이런 글자를 지어서 이렇게 현자 이런 글자를 장명을 하게 주면 이런 글자를 가지고 빛날 경자 이렇게 장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명주를 재촉하거나 굉장히 좋지 않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장명할 때 정말 주의한다. 이것은 화기가 없으니까 화를 주면 이것은 독약이고 이렇게 지음과 동생 이 아이의 성격은 굉장히 모나고 주변에서 폭탄, 학교생활 폭탄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이 많죠. 금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금이라 그냐? 화기가 없는 금은 일점 화기가 없는 금은 이 금 자체는 사금이라 그럽니다. 죽어있는 금이다 그런 거죠. 생명이 없다 이걸 얘기하죠. 그냥 묻혀있다 혹은 휴금이라 그럽니다. 휴금 휴식 취하고 있는 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어느 때 문제가 있느냐? 이럴 때는 금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얘를 극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기 상태죠.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바위가 많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으나 환경은 좀 열악하나 그러나 음지나무도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들어가는데 화가 들어가면 오행상 화가 이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운에서 화가 들어가면 이 금 자체가 화를 받아서 이때는 얘가 흉기가 되는 아주 날카로운 금으로서 변하게 됩니다. 얘가 이 화를 만나서 이 만나지 않을 때는 그냥 묻혀있는 하나의 바위덩어리 금의 기운이고 화를 만나면 얘가 변화를 일으켜서 이 목 자체를 이때 극하게 된다. 금금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수명 생명이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거, 휴식 취하고 있는 거, 죽어 있는 금을, 이 금을 불이 들어와서 화가 들어와서 건드려 놓으면 얘는 결국 목을 극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선 대운이 만약에 이르면 병호대운, 정미 이런 대운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특히 어떤 장명을 자 여명이다. 지금 여명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경신 신축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나옵니다. 대운 자체가 이렇게 병호 대운이 들어올 때 강렬한 병호 대운이 들어올 때 좌우상충을 하겠죠. 이것은 좌우상충을 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금을 잠자고 있는 사금을 건드려서 얘가 살아나게 하니 얘는 칼을 휘두르고자 하니 이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우대운에서 수명 자체나 악재를 겪게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한 점의 화기만 있으면 만약에 그 반대로 여기가 미를 갖고 있다. 미를 갖고 있을 때는 이때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견디고 나갑니다. 이 속에 화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가 두르면 좌우상충을 해도 그 뜨겁을 자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신명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명할 때 이거 정말 우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름 지을 때 얘가 축구 냉하니까 화기를
더군다나 이 불화배를 넣으면 안 됩니다. 나리들도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만 특히 불화배를 집어넣게 된다면 정말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름 짓고 좀 커가면서 몸에 대한 균형, 그 다음에 질병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주변에서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장면할 때 특히 다시 하겠습니다. 화기운 자체를 넣지 말아라. 오히려 화가 들어올 때 한 점 화기가 없는 상태에서 화가 들어오고 금이 많을 때 이때 금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사건 사고와 악재가 겹쳐서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주 풀면서 또 사주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합니다. 생각외로 이런 사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때 병우대운이 들어오니까 괜찮다 하게 되면 잘못된 그 정반대 정보를 줘서 이때 완전히 망하고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사는 들어오지만 사가 화기가 들어오면 얘는 사이쭉 하루를 하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약간 이때는 상처가 타다 이때는 즉방 당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금과 화의 관계, 사주에서 금과 화의 관계는 이런 경우는 악재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차라리 들어오지 않아야 자기들만의 금과 수, 목 기운 자체로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음의 기운 자체가 강하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사는데 이 화기가 들어올 때 오히려 더 악재를 만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주에서 오행상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궁합에서 어떨까요? 화기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늘 싸움과 내란이 많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한 점에 이 화기가 있는가고 없는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화기가 있을 때는 평상시 우여곡절을 겪고 이럴 때 더 오히려 운에서 발복을 할 수 있으나 한 점 화기가 없을 때 이럴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과 화의 관계를 갖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